안녕하세요. 머리가 제가 이그 미용실에 갔다 왔는데, 제가 대머리가 아니고 M자형이랍니다. M자형. 머리숱이 많이 없긴 없어요. 없긴 없는데, 미용실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게 정답이겠죠. 정답일 거예요. M자형 머리를. 이제 오늘 저녁에는 수염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수염 정리하고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키아누 리브스처럼 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제가 키아누 리브스를 전혀 닮지 않아서 안 된다고 키아누 리브스처럼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안 된다고 하고 요 녀석들 이제 그 엄마랑 오빠랑 다 모였네. 엄마랑 오빠들이랑. 오빠들 둘, 엄마, 그다음에 동생들 셋. 단란한 가족. 동물들도 그렇고, 저희 식구들도 그렇고, 단란한 가족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감자가 좀안 좋아서, 감자를 이렇게 영상에 내보내는 것도 좀 약간 이렇게 마음이 걸리고 막 했었는데, 감자가 오늘은 다행히, 설기는 저렇게 막 튼튼하게, 튼튼하게 있는데, 또 이게 그 낙엽이가 다두 번째 난 새끼 중에도 쪼매니가 조금 쪼만하고, 그렇게 좀 튼튼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도 다들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 보니까, 괜찮네요. 사이좋게 지내는 거 보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머리카락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냥 그 앞머리는 하나도 자르지 않았어요. 앞머리. 머리 자라는 속도가 달라요. 앞머리하고 옆머리하고 뒷머리하고 수염하고 저는 수염이 훨씬 더 빨리 자라요.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다르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앞머리는 굉장히 느리게 자라고 수염은 굉장히 빠르게 자라고. 그리고 뒷머리하고 옆머리는 또잘 자라지 않고. 아무튼 날이 해가 떨어지니까 또 쌀쌀하네요. 아무튼 머리를 깎았습니다. 현이가 이상하대요, 근데.